난 일할 때 제일 멋지지. 머리에 그림 그렸다. 고양이 그림이다. 고양이 그림이 진짜 예쁘다. 머리 닦는 정도는 할 수 있겠는데 그림까지 연출해서는 못할 것 같은데요. 이제 무슨 머리 해줄까? 요술램프 그림 그려줘. 야! 이 한 가닥이 어느 방향으로 가냐에 따라서 그림이 틀려져요. 좀 이따가 해줄까? 아니 예쁘게 해주는 거 좋아. 참을 수 있어. 비율도 맞아야 돼. 램프 통 크기랑 받침 크기랑. 근데 지금 약간 자세히 보면 울퉁불퉁하죠 이게.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몇 가닥을 빼줘야 돼 이렇게. 그림은 지금 대충 완성이 됐고요. 이 머리도 정리할 거예요. 깔끔하게. 우와, 엄마 정말 예쁘다. 고마워. 알겠어, 고마워. 아무래도 이게 두피다 보니까 한계가 있기는 한데 누가 봐도 저건 뭐다 하는 형태의 그림은 그릴 수 있어요. 두상이라는 거는 옆면이거든요. 평면이 아니고. 그래서 머리카락 한올한올 자체에서 정확한 브로킹을 딴다는 것은 두상의 구조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쉽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. 근데 이 어머니께서는 보면 밸런스도 맞추시고 대칭도 좀 맞추시고 또 악세사리를 위해서 대조도 좀 같이 진행을 했어서 디자인적인 요소가 포함된 것들인데 상당히 재능이 있으신 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하셨네요. 지민이가 좋아하는 그림 앞으로 많이 그려줄 거고요. 즐겁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.